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100달러 네. 또 넘어섰고요. 이제 110달러 네. 얘기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다시 또 110달러 안팎으로 상승하는 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사태의 그 영향의 힘 또 이어서 지금 리비아에서도 생산 차질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또 치솟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감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보면 전거래일 대비 1.2% 올라서 배럴당 108.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3주 만에 최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 역시 장중에 114달러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국제유가가 또 110달러 안팎에서 상당히 좀 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리스크는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또 유가의 상승 압력을 주고 있고요. 간밤에는 이제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 이슈가 또 불거졌는데 이 리비아의 국영 석유시설에 시위대가 난입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어떤 공급에 대한 우려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그런 혼란과 이슈에도 유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유가 여파로 인해서 근데 또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정제 마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유를 사다가 이제 그걸 정제해서 석유 제품,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예. 석유 제품을 만드는데 그 둘 간의 차이에 그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이걸 계산한 게 정제 마진인데요. 남는 그러니까, 수익인 거죠, 결국은.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이 높아야 커야지 이제 좀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건데 통상적으로는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정제 마진이 최소한 확보가 돼야 예. 정유사 입장에서는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셋째 주 주간 정제 마진을 보면요. 배럴당 18.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익분기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지금 가장 좋은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직후에는 사실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를 보인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야 이제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섰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엄청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중국에서 좀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 내수가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의 석유 제품들이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아시아의 석유 제품 수급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업계에서는 지금 전해주고 있고요. 향후에 중국 봉쇄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면 어쨌든 중국의 그 내수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수출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도 계속해서 어떤 그 공급망 차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률이 좀 낮아지고 있기 예. 때문에 재고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공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제 마진이 뭐 쉽게 뭐 급락하거나 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유사들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SOIL 같은 경우도 작년이었죠. 지난해 사상 첫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2조 네. 돌파라는 이제 신기록을 세웠고 또 흑자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방금 살펴본 그 정제 마진의 고공행진은 사실 뭐 이제 2분기 들어서 4월 예. 들어서의 아주 상당히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역시 1분기를 보더라도 손익분기점 위에서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흐름을 예. 보였기 때문에 지금 1분기는 정유사들 대부분 지금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 컨센서스를 보면 일단은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예.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과 SOIL 모두 컨센서스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수준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상에서 예. 파란색이 작년 1분기의 영업이익이고요. 빨간색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거든요. 예. SK이노베이션과 SOIL 모두 작년 1분기보다 한 두 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뭐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5,700억 원까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일 뿐만 아니라 현재 컨센서스도 아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삼성증권은 SOIL 역시도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한 15% 정도 웃돌 것이다 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SOIL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역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상승하면서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정유사들의 이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을 해왔는데 예. 그 상향된 컨센서스마저도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최근 들어서 또 잇따라 나오면서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유주들이 10년여 만에 지금 황금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투자 전략을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주가를 보면 예. SK 이노베이션과 HD 현대가 빨간불을 켜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예. 이제 바뀐 종목인데 현대 오일뱅크를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의 실적이 HD 현대의 실적에 또 많이 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SOIL과 지금 GS 같은 경우는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의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정유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SK이노베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렇게 정유 부문의 호실적 그리고 예. 하반기에는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의 이 흑자 전환, 손익분기점 달성이 주가 상승에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SOIL을 또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SOIL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다른 타사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유소 가보면 지금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에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뿐더러 또 SOIL이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력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SOIL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의 순차입금이 한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는 또 과거보다 더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또 2019년 말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뭐 이익 창출력이나 업황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SOIL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예. 또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인 것 같은데 사실 국제유가가 작년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전망으로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근데 속도가 문제였고 1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20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또 단기적으로 급락한 현상들도 나타났었거든요. 네.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러한 호재와 가격 추이는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현재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유가가 현재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기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또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뭐 고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석유 제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마진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줄어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예. 되면 결국 최종 이익이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증가를 좀 이끌 수 있는 글로벌 경기 개선이나 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리오
리오프닝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항공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역시 또 정유사한테는 그게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제만신이 아닌 다른 쪽에서 또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항공유의 소비 뭐 증가나 이런 부분들도 잘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갖고 있는데 이 SK온의 이제 기업 공개가 또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밝힌 것처럼 SK온의 기업 공개 시기는 2025년 이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SK온이 어쨌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이 당분간은 그런 투자 자금을 좀 뒷받침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 또 올해 4분기에 과연 SK온이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에 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과 유의해야 할 점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